색수상온 정도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이제 정리를 보면 이게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어 있다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질은 이제 색온이라고 하고 정신을 수상행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어떤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로 수상행식으로 볼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마음이 느낌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상온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온은 그 표상작용이라 해가지고 뭐랄까요?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 대상의 표상 이름을 부여해서 기억하는 예를 들어 이건 컵 이렇게 알잖아요. 뭔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려면 뭔가 표상 지어졌던 수많은 것들을 서로 연관관계를 연구하고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표상으로 그려지죠. 죽비, 불교, 뭐든지 언어에 따른 모양이 그려지고 언어와 모양을 이렇게 말해서 믹싱시키는 그래서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생각들, 그 이미지들을 언어로서 이렇게 규합시켜내는, 그래서 이름화시키는 작업, 그것을 이제 표상작용이라고도 부르고, 그걸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그 생각,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이고 감각, 느낌, 이런 것이고, 상온은 뭐 생각, 이지적인 작용, 이런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두 가지 기초 데이터 중에 그 수온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상온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걸 적절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온을 많이 쓰는 사람은 생각 이성보다는 조금 감정 쪽으로 좀더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욱해가지고 그냥 화를 버럭 낸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감정이 좀 앞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는 그냥 한방 그냥 가서 내가 이러고 싶은데 생각이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억누르는 이성이 좀큰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 심리 상담 이런 그 것에서도 보면 뭐 어른, 아이 뭐 이래가지고 뭐뭐 차일드, 뭐 어덜트 이래가지고 어느 성향이 더 높으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성이 좀 앞서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감정이 앞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이두 가지 기능이 우리 마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수온과 상온, 느낌과 어떤 생각.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 상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표상인데 우리가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가 있다. 생각하는 내가 있다라고 딱 생각해서 특정한 생각을 나라고 여겨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아주 잘못됐어. 뭐 나의 가치관은 뭐야? 그럼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특정한 가치관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성격 나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을 성격 나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이걸 그 사람이라고 딱못 박아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는 규정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생각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이 좋은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 뭐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 종교를 믿던 사람이 저 종교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뭐 우리 생각에는 불교는 너무 좋으니까 뭐 타종교를 믿다가 불교로 넘어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교를 믿다가 타종교로 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상호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하기 참 민망하지만 이제 우리 처음에 군에 입대하면은 스님, 신부님, 목사님들이 이제 동기가 있어요. 같은 동기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있는데 제 스님 동기, 군 입대한 스님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단기로 한 3년 근무하고 나가셨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환속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얘기를 못 들었다가, 갑자기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 하길래 들어봤더니만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대형교회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야, 참 사람 알 수가 없구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핫하고 신기하다고, 강의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면서 막 이렇게 그분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 신기한 이런 일도 있구나. 그것이 상원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또 나는 뭐 어떤 성격이고 난 어떤 성격이고 그 성격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 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죠.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그 뭐 언론을 오르내리는 수없이 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만히 이제 그 사람들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가해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몇 건의 범죄 사실 있는 그 성폭행자, 그런 사람하고도 상담을 했었는데 뭐 그것뿐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했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점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혼이 전부 다 악의 화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말이죠.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릴 적부터 주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부모님조차 자신을 뭐 믿지 않았고 너 같은 놈은 막 이렇게 하면서 무시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따뜻한 이런 분조차 나를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아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막 너무나도 엄청나게 막 떨고 있고 뭐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쁜 놈 하면 정말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정해진 성품이 죽일 놈? 이런 건 없더라는 것이죠. 누구나 변화하고 싶어 하고 바뀌고 싶어 하는데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해서라도 바꾸고 싶은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내 부모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본인의 그 바꾸려고 해도 본인의 그 습이 막 부슬부슬 나올 때는 그 오랜 습을 스스로도 통제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그분들을 만나고 제가 느낀 점들은 야, 정말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 뭐 어떤 무슨 공무원이 돈을 받아 먹고서 뭐 했다. 사실을 탁 폭가놓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누구나 이런 거 하나 허가해주고 나면 얼마씩 받아 먹었다. 그러면 끝까지 끝끝내 안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처해져 버리면 거기에 또 이렇게 굴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나쁜 놈이라서 돈을 받아 먹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받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본인의 능력은 그 외제차를 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 하는 사람을 처음엔 옛날에는 욕만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걸 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라는 게 그 본인들마다의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면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TV에 보면은 불륜인, 분명히 불륜인데 되게 아름다운 가슴 아픈 사랑처럼 묘사되는 드라마를 보면 괜히 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해도 그건 나쁜 짓인데. 근데 그런 걸 보고 동화, 야, 저 상황에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상황이 되지 않고 그때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을 판단, 이렇다 저렇다라고 100%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적인 나쁜 놈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연 따라 그런 성격, 이런 따라 그런 포악한 모습, 또는 인연 따라 그런 욕심 많은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인연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연별이에요. 그 인연이 다하면 그 부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놈인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짓이라는 행위가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쁜 놈인데 좋은 놈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은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런 게 없죠. 도둑질을 한 사람을 임시적으로 도둑놈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딱 끊고 아주 남들을 도와주는 아주 기부자로 거듭났어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 도둑놈이라고 안 합니다. 기부자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옛날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떠받들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나뉜다.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정해진 종성, 성품이라는 게 있다.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정해진 성품은 없다. 고귀한 성품, 브라만이라는 고귀한 성품을 가진 종성들이 있다. 성직자라는 성품은 원래 고귀하다. 그런 거 없다. 행위에 따라서 고귀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위에 따라서 위대한지 위대하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한 종성, 그러한 성품을 가진 고정된 실체적인 누군가는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상온이라는 것, 자기 생각에 고집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딱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다양한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생각은 올라왔다가 사라지면 그뿐. 특정한 생각을 인연 따라 생겨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고귀한 사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뭐 이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은 화를 안 내셨을까요? 부처님도 화를 내셨다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주 잘못했을 때는 아주 크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부처님이 먼저 죽은 제자들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다는 대목 나오거든요. 너무나도 외롭다. 이 도량이 신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도량이 텅 빈 것 같구나.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지지만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있으면서 외로움이 없구나.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은 일어나지만 그걸 실제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거기 속지 않는 것이죠. 수온과 상온을 실제화시키지 않고 거기 속지 않는 것일 뿐이죠. 뭐 스님들이라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뭐 저라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저도 화가 나면 내겠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지간해서는 저는 참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고, 화를 내거나 뭐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이런 거를 사실 거의 잘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정말 너무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안하무인인데, 그거를 본인만 그렇게 하고 말았으면 모르는데 그걸 자꾸 강요를 하면서 이게 너무 뭐랄까 이제 화합을 깨뜨리는 게 너무 심한 뭐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한번 딱 했더니, 저는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아 다행이다. 아, 나도 저런 면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병이다. 나는 그렇게만 살아야 돼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거기에 대한 집착, 고집이고, 그 생각이 너무 과도하게 취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받아요. 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인연따라 화가 나면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인연따라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화 안 내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만이 무조건 미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왜 그러냐? 인연따라 올라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속는 게 문제죠. 그걸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서 그 생각, 그 느낌, 감정에 완전히 속아버려서 뒤집어지는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는 그냥 자연현상으로서 인연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어떤 그 생각들, 그걸 실체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번으로는 행운입니다. 수상행이라 그랬죠. 행운이라는 것은 사실은 느낌과 생각, 수운과 상운을 제외한 모든 심리현상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복수로 쓰여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마음작용, 심리현상 이런 것들을 그 두루두루 쓸 때 행운을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뭐 부파불교에서 그 부처님 교리를 막 해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청정도론 같은 데서는 행운을 50가지 심리현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했고요. 또 뭐 구사론 같은 데서는 46가지 심리현상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심리현상인데 그 가운데 가장 도드러진 현상 그것으로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한다면 행운은 형성하는 힘 의지작용, 의도, 뭔가 바람, 이런 의지, 의도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그 제가 좀 주안점을 두는 점이 뭐랄까 첫째 저는 이제 너무 지식적으로 현학적으로 막 깊이 있게 교리적으로 막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요. 저부터도 머리 막 굴려서 막 교리를 이것과 저거의 관계를 연구해서 막 이렇게 교수님들 같이 막 하는 그런 것이 저와 좀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것을 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에게 공부를 배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막 머리 아프게 들어가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버릴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너무 교리적으로 막 완벽하게 체계화시켜버리고 교리를 공부하더라도 대충 이런 교리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명확하게 이 교리와 이 교리는 어떤 관계고 이 교리는 이 교리와 어떤 관계고 대소승의 교리는 어떻게 갖고 다르고 표를 그려가면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부파불교에 말하는 뭐와 같은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뭐와 같은지 막 분석해가면서 표를 그려가면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공부가 안 됩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머리를 굴리는 것이 자꾸 그냥 막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법문을 들을 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머리에 정리하거든요. 머리에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표를 그려가면서 구조화시킨단 말이죠. 모든 분별 의식들을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말하는 게 교리인데 그거를 다른 번뇌망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불교 교리라는 번뇌망상을 방편을 자꾸 주워다 놓으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불교적 지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또 다른 나를 형성해요. 그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돼버리니까 불교를 계속 현학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게 되는 그 습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를 할 때도 보면 약간 대충 한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이 청정도론이나 뭐 구사론이나 뭐 다양한 교리들 이런 책들 안 본 바는 아니지만 야 어떤 책들은 보면요 정말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옛날에 스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출가했다. 제 불교학과 이제 친구 중에 어느 날 중간고사 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저 중간고사 때 사라졌는데 기말고사 볼 때쯤 돼가지고 이제 아니다 한 1년쯤 지났나? 그러고 나서 승복 입고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간고사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출가했다고.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출가한 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 공부하기 싫어서 출가했는데 절에 가니까 공부할 게 더 많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공부 이걸 너무 현학적으로 하면 부파불교의 어떤 문제점처럼 그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다 말았죠. 그 행운이라는 것이 무수히 많은 심리현상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50가지 심리현상이 뭔지 46가지 심리현상이 뭔지를 막 캐고 이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죠. 대상을 파악해요. 보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보자마자 어떤 그것을 생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해석해서 알고 그 생각으로 정리해서 알아요. 이런 기초 두 가지가 되는 기초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도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들어왔다. 직원이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호감형이에요. 그리고 일도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딱 보니까 좋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느낌을 딱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 일을 좀 시켜보니까 똑똑하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런 상언, 생각으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일 시키면 잘할 사람이야. 이렇게 수언과 상언이 전부 다 좋은 느낌으로 딱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야, 저 사람을, 저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을 우리 부서로 끌고 와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 의지. 저 사람을 끌고 와야지 하는 의지가 발동한단 말이죠. 의도. 그러니까 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형성하는 작용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의지작용이라래요. 그 의지작용이 일어나서, 아, 저 사람 우리 부서로 끌어와야지 하고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운이 생겨나면, 저 사람은 우리 부서로 끌고 와야지 하고 행운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아가서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처럼 행동의 기초가 되는 마음, 이걸 업, 그래서 업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업을 짓는, 업이라는 게 행동이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는 행위,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지작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끌어오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운은 무언가를 보고 좋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아, 내 거를 끌어와야지 하는 의도를 일으킵니다. 의지작용을 일으키죠. 또 싫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다 이러면 밀쳐내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납니다. 좋은 느낌은 끌어오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고 싫은 느낌은 밀쳐내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켜요. 또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부여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끌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싫어한다라고 규정지은 근데 내 머릿속에서 규정진 거죠. 그냥 표상작용으로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내가 규정진 거지 진짜 똑똑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똑똑한 줄 알고 어렵게 끌어왔는데 사실은 얘는 영 파이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실제 보니까 별로였는데 저 영 아니다고 생각했는 저 사람이 딴 부서 가서 훨씬 월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원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 또 이런저런 생각, 수원과 상원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무수히 많은 부수작용들, 부수작용 심리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심리현상들에서 이제 의도, 의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의지작용에 따라서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업을 짓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 그걸 이제 행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운을 보고서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열정 있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난 저걸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의지가, 내 의도가 이걸 하고 싶거나 저걸 하고 싶은 게 영원히 정해지는 게 있나요? 어떨 땐 이걸 하고 싶다가 어떨 땐 저걸 하고 싶기도 해요. 어떨 땐 이 사람이 좋다가 어떨 땐 저 사람이 좋기도 하고 특정한 의도가 고정된 실체적인 내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제 히말라야를 갔었을 때 그때 한 1년 전부터 막 되게 히말라야가 그립고 막 인도를 맨날 컴퓨터를 키면 히말라야 인도를 펴고 있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시절 인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 의도가 자꾸 막 히말라야를 가고 싶은 의도. 뭔가 막 그냥 자연을 그리고 또 히말라야를 꿈꾸기 전에는 지리산, 뭐 산을 막 또 그렇게 좋아하던 또 때가 있었고요. 또 20대 때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막 자연에 꽂혀서 막 농사도 짓고 막 숲으로 다니고 막 이런 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저는 저의 정체성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좋아하고 이런 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건 그때의 의도였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굳이 저보고 히말라야 가라. 그 히말라야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말라야나 그 광안리 앞바다나 별 차이가 없어요. 광안리 앞바다를 걸으면 거기가 그냥 그 자리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냥 산을 뒷산을 오르면 그곳이 그냥 놀라운 히말라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확히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하는 의도,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면의 어떤 의도가 외부적인 어떤 의도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주법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어떤 의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쉽게 말해서 끌린다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지금 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6개월 전부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끌어당겼어 이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가야 될 인연의 때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전부터 뭔가 내 마음속에 시절 인연이 그런 의도를 자꾸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외부의 의도, 내부의 의도가 외부의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한 마음, 온 우주법계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간절한 마음, 어떤 뭔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듯이 끌리는 무언가가 있을 때, 강력하게 뭔가 가슴을 끄는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지금 그때가 돼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죠. 난 가고 싶어. 그러나 가도 좋고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못 가면 그냥 여기서 산을 즐기는 걸로 대신해야지. 그러고 있다 보면 본인이 때가 정말 그때가 맞으면 한 인연이 딱 맞아지는 것이고,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다가 군 생활을 하면서는 두 달씩 어딜 나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휴가가 2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 쓸 수가 없어요. 또 군인의 특성상. 그런데 갑자기 없던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스님들한테 한 명씩 뽑아서 불교 성지 순례를 보내주는 두 달짜리 코스가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 해. 그런데다 그때는 제가 계급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해서 갈 짬이 안 됐는데, 그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처음 갑자기 생긴 거니까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평생 공문을 안 보다가 그날 공문 봤는데 그 공문이 딱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컴퓨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날 한 번 딱 봤는데 마감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등록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래서 연기한 달에게, 공문을 연장한 달에길래 연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가지고 갔다 왔었거든요. 두 달, 세 달을 갔다 오면서 히말라야, 부처님 성지 이런 데를 이제 다 다녀왔었고,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시절 인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그 사람들은 이런 책도 있습니다. 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뭔가에 막 가슴 뛴다면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이건 내 가슴 뛰는 거를 내가 집착해서 욕망 때문에 가슴 뛰는지, 정말 그야말로 내가 정말 이 시절 인연의 때가 되어서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근데 나는 가슴 뛰니까 거기에 마음을 열고 있을 거야. 그건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연이 저절로 주어져요. 저절로 주어지면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가슴 뛰어. 나는 막 돈을 벌고 싶고 뭐 누구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건 하면 안 되는 짓인데도 나는 내가 가슴 뛰는데요? 그러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욕심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질 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어떤 데서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내면의 의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내면의 의도가 사실은 내면의 의도인 것 같지만 온 우주 법계의 의도와 하나가 될 때쯤 되면 내가 거기에 서로가 동하는 작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우주 법계도 그걸 원하게 되고 나도 그걸 원하게 된다. 그러면 갑자기 우주 법계가 도와줘서 저를 갑자기 인도로 가게 이끌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이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원리가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이런 원리라는 뭔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뭐랄까, 그걸 또 그렇다고 100% 막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냥 시절 인연이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있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있겠지, 나를 끌어주는 뭐가 있겠지 하고 자꾸 그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둘이 아닌 하나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인연 따라 주어진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대략적인 계획을 항상 세우죠. 그리고 대략적인 계획도 구체화시킬 때가 되면 구체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스타일이 좀 그래 옛날에 외국 갈 때도 뭐 히말라야 갈 때도 어딜 갈 때도 대략적인 가안만 세우는 스타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세워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만 세우면 나머지는 거기에 가서 맡겨버립니다. 그럼 신기하게 다 저절로 이끌어져요. 근데 그렇게 대략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니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불교에서 뭐든지 맡겨버린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불자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 살죠. 무엇이든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오직 그 순간순간 최선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예요.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부처님의 열정 보세요. 부처님의 열정을 보면 그 이후에 부처님 같은 열정을 가지고 포교를 하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몇십 개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그 수도 없이 많은 나라, 16개국 가까이 되는 그 나라를 다니면서 모든 나라의 왕들, 장자, 이제 쉽게 말해 대기업 사장들, 현대, 뭐 LG, 뭐 모든 대기업 사장들을 다 내 신자로 만들고 장군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왕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보시를 받고 절을 짓고 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절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동시간대에 종교 성직자가 어떤 특정한 종교 교주나 동조 성직자가 단기간 내에 더구나 지금처럼 교통, 통신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단기간에 당신 당대에 이렇게 구축한 분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속에 위인들을 이렇게 100명의 역사학자를 모아놓고 연구를 시켰어요. 연구를 시켜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시켰더니 1등이 단연 점수 탑으로 부처님이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성취를 이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등이 아쇼카 왕이고 그랬거든요. 즉 부처님이 무소유, 뭐 무소득, 공성 이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평생 걸었습니다. 평생 움직였고 평생 법을 설했습니다. 하루라도 법을 설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뭐 유튜버들이 하루에 하나씩 이틀에 하나씩 올린다 그랬는데 부처님 같으면 매일 두 개씩 동영상 올린 것과 똑같아요. 점심때는 스님들을 위해서, 저녁때는 제가자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제자가 제자를 찾아가고 싶은 문득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자를 찾아가서 또 법을 설하기도 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부처님이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분이죠. 단 집착 없이 행한 겁니다. 불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그 무엇이든 행하라는 겁니다. 집착 없이 행하면 하지만 한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즐거움, 뭐랄까 이렇게 설렘, 즐거움으로써 그냥 하는 겁니다.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교를 공부하면 자꾸 위축되고 조용해지고 그냥 혼자 조용히만 있어야 되고 그건 선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삼매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삼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삼매입니다. 삼매가 가만히 앉아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삼매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삼매예요. 일행삼매라는 게 모든 행위 전부 다가 하나의 삼매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란 말이죠. 움직이는 거나 걷는 거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모든 게 하나, 오로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그리고 육조스님 말한 일행삼매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삼매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 사로잡힘 없이 행하게 되면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될 거는 여지없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요원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도하게 원하지 않으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운이라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게 내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뭐 자연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했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저의 정체성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인연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저것을 할 수도 있고 이 의지가 생길 수도 있고 저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정하지 않고 타인들도 그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밖에 안 된 아들한테 너 미래 뭐 할 거야? 아직 그런 것도 안 정해놓고 딴 친구는 딱딱딱 정해졌던데 너 그것도 안 정해놓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병사들 제가 물어보면요. 20대 초반, 중반 된 친구들이 자기가 미래에 뭐 할지 딱 정해놓은 친구들은 100명 중에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물려받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도 그냥 무한한 가능성 속에 나를 이렇게 내맡기는 겁니다. 그냥 무한한 가능성 속에 나를 내맡긴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든 가능해질 수 있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대략적으로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근데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어떻게 될지 나도 내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말해서 내맡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디에 내맡기느냐? 내맡기는 주체가 없습니다. 부처님한테 내맡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부처님이라는 뭔가 뭐가 없습니다. 그냥 온 우주 법계에 그냥 탁 그래서 진리에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루하루가 그냥 열정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열정과 즐거움과 에너지, 행복감 이런 것들이 그냥 넘칩니다. 그런데 좌절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기대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날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참 팔자 좋은 얘기하고 앉아 계시네요. 스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스님이 그 사업을 하다 망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스님이 뭐 진급을 떨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스님이 뭐 제가 저도 이것저것 아픔 뭐 할 거 다 해봤어요. 어지간한 것도 다 해봤고 어찌 보면 저도 이제 내년에 딱 나가버리면 저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남들은 뭐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구상, 머릿속에 그냥 대략적인 구상만 이렇게 서울에서 어딘가에서 절을 하나 해야지. 그게 구상의 전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어디서 하지? 뭐 이것도 아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열고 있는 거예요. 열고. 근데 그게 뭐 나를 두렵게 만든다거나 뭐 걱정스럽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잘 안 되면 조만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우리 저 지금 큰 절을 하는 스님들 중에도 보면 하다못해 저 수불 스님도 보니까 한두 번인가 하다가 막 말아먹었대요. 망했대요. 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뭐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삶을 배워가는 것이고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 봐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래 봐야 뭐밖에 안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 우리의 미래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늙으면 되죠. 어차피 늙을 건데. 병들면 되죠. 병들 때 되면 인연 따라. 죽을 때 되면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그런데 일이 될 때도 된다는 것도 특별히 없고 안 될 때도 안 된다는 것도 특별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딱 틀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틀을 잡아놓으면 그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그 대책 없는 거죠. 스님께서 해라 하니까 그러죠 뭐 이랬다가 또 분위기 보니까 아닌 거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연 따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랄까. 그래서 그 이게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막 내맡긴다. 뭐 내맡길 누가 있어서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어서 의지할 뭐가 있고 어디 안주할 뭔가가 있어서 거기 내맡기는 건 진짜 내맡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 내맡길 뭐가 있어요? 뭐 부처한테 내맡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부처라고 할 만한 뭐가 없습니다. 공하다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공묘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이 이렇게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만 진실이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거는 엄연한 진실이잖아요. 과거는 다 진짜라고 믿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미래도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에 뿌리를 내리면 이 진실 속에 있으면 그냥 언제나 우리는 그 진실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실 위에 꿈속에서 악몽도 있고 좋은 꿈도 있고 하듯이 진실 위에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우리 신만이 구제해 줄 수 있다. 당신 지금 뭐 사탄에 빠져 있다. 뭐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 막 있고요. 또 뭐 어쩌다 단편적으로 한두 개만 보고서 뭐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야 이건 뭐 이렇게 욕설이 심하게 하든지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딱 삭제해 버리면 끝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비난해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거기서 비난을 통해서 내가 배울 건 배우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저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제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나는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즉 이 꿈도 있고 저 꿈도 있듯이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꿈처럼 일어났다 꿈처럼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이 손가락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냥 모양만 바뀌었을 뿐 아무 일이 없듯이 누가 나한테 나쁜 놈하고 말을 해도 그 말이라는 소리파장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능력 없는 놈 하는 말이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그건 끝이죠. 일어나 사라진 걸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걸 지금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허상을 아무런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지금 쥐고 생각만 하면 거기 사로잡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다 망상인 줄 모르고 허상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행온이라는 것이 있고요. 아이고 벌써 5시가 넘었군요. 제일 중요한 식온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하셨죠?